거기서 8시 30분에 출발해서 중앙북로선을 10시경에 도착했습니다. 중앙북로선을 넘어갔으니 미군 그 동무들이 사람을 구물 인식을 만들어 놓은 거 그거 그 가해를 절단해 왔으니 그걸 넘어와서 그 다음에 림진강 건너기 전에 석포라는 곳에 가서 거기 한시경에 도착했습니다. 그 중앙분계선을 돌파한 날짜가 몇 날입니까? 거기 17일입니다. 네, 중앙분계선에 철조망을 자르던 시간은 몇 시쯤이었습니까? 그게 10시 한 20분 됐습니다. 오전입니까? 오후입니까? 오후입니다. 오후 11시. 네. 그리고 요번에 내려온 공작자 총 인원은 뭐 몇 사람이 됐겠어요? 그런 한 명 됐습니다. 그런 한 명이요? 네. 그 소란 한 명은 요번에 어떠한 임무를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? 기본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와대 내부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모았다를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소라에 있는 주요한 간부들을 총살하기로 임무를 받았습니다. 31명이 각자 부서와 임무가 다릅니까? 몇 개 졸업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? 5개 졸업 편성되었습니다. 그 담당 부서를 아는 대로 조금 얘기해 주세요. 제일 처음에 정문 까는 조, 정문 버터 까는 조 있고 그 다음에 1층에 진입해 와서 거기 들어가 그 총살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들어 총살하는 조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 측면에 100명 거기에 숙기하는 조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 또 여 아래 또 100명이 있는 것도 그 숙기할 임무를 하던 게 있습니다. 그게 5개 들어가요. 그러한 요인을 암살을 하고 청와대를 폭파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어떤 무장과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? 전 조원의 총 무장 내용을 한번 보세요. 그런 31명에 해당해서 자동 무기 31종하고 막 기관총. 예. 그다음에 권총 31종하고 수류탄은 4개 8발씩하고 반탄급 수류탄 1발씩 가졌습니다. 반탱크 수류탄. 예. 네. 그렇다고. 그 다음에 탄알은 메인당 300발씩 가졌습니다. 메인당 300발씩. 예. 네. 그렇다고. 이러한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네. 기본적인 교육을 얼마나 받았어요? 예비 훈련은 한 2년 됩니다. 2년도. 예. 그러면 청와대를 폭파하는 그 주임무에 대한 교육은 얼마나 받았어요? 그건 한 10월 동안 받았습니다. 10월 동안. 예. 주로 어떤 문제를 중점으로서 교육을 받았는 거예요? 기본 그거는 기지 100명이 2층을 됐기 때문에 그 100명을 실제 대상으로 놓고서 이제 훈련했습니다. 청와대를 어떻게 사진을 찍어놓고 했어요. 모형을 만들어놓고 했어요. 사진 있는 거 같아요. 사진 있는 거 같아요. 네. 그러면 그 목적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현장을 빠져나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방법했어요? 우리가 1차 방문은 청와대 내 습기가 동시에 이제 자동차를 이제 앞서에 갔으니 그 자동차를 탐사를 이제 서울로 하고 문산을 통하는 도로를 이제 가려고 이제 1차 방안을 가졌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안은 만에 자동차가 없을 때는 우리가 남조선 진입하던 그 경로를 따라서 북으로 이제 들어갈 거 타산했습니다. 그 31명의 지금 신분 대부분 군관입니까? 전사입니까? 군관입니다. 군관입니까? 예. 총 지휘자의 계급하고
예, 성명을 알면 됩니다. 총 지휘자는 부사칭호가 상입니다. 상. 예. 이름. 이름은 김정문입니다. 나이 몇 살입니다? 24세나 됐습니다. 예. 그러면 당신은 지금 요번 편성된 그 임무에 예. 어느 조에 속합니까? 1층 스킵에 속합니다. 1층 스킵에? 예. 예. 조장이 아닙니까? 조장 아닙니다. 그러면 당신의 조장은 이름이 무엇을 배급인 겁니까? 기본 군사 칭호는 군이고 성명은 니 부일입니다. 나이는 몇 살이고? 27세입니다. 지금 당신과 같은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. 많은 사람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? 예, 있습니다. 그 부대 이름이 뭐죠? 1, 2, 4 군부대입니다. 예. 1, 2, 4 군부대는 현재 몇 개 기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? 8개 기지로 편성됐습니다. 1개 기지에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? 3개 기지에 한 300명 가량 됩니다. 300명으로서 8개 기지. 예. 그러면 총 인원이 2,400명이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. 예. 그러면 그 인원들이 지금 완전히 교육이 다 끝났습니까? 교육이 완전 끝나지 않고 지금 한도진다. 한도진다. 예. 언제까지 완전 그 인원들이 다 남팀할 그런 계획인가요? 그 인원들이 훈련 정도에 따라서 이제 가게하게 진입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많은 인원이 폭파하고 암살하는 대상이 각 지역별로 분단이 되어 있습니까? 언제든지 서울 청와대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그 많은 인원들이 움직이게 됩니다. 그러면 학교를 모르겠는데 말입니다. 다 가정 같습니다. 어떤 아는 데를 보는지. 그건 내 기지가 각 도배를 맡았습니다. 기지 때문에 그 도에 해당해서 어느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도에 이제 그 기관을 이제 스케발이 된 인물 맡은 것 같습니다. 요번에 중앙경계선을 돌파해가 넘어올 때는 그 임무를 성공할 자신이 있었습니까? 있었습니다. 어떤 자신입니까? 그거는 거기서 이제 훈련하는 정도가 우리가 비교적 좀 됐고 그것들이 우리가 서울 뒤에는 이제 비번까지 올 때까지는 이제 자기 경력 따라서 이제 아무런 변도 없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. 근데 첫 번째 수경지에서 통차고 등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생각한 거는 좀 다른 점이 있겠다는 걸 좀 예견했습니다. 그런 결과 이제 지휘부하고 통신 교체한 결과 통신병이 무선을 받았지만 변신병을 기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에 무슨 조항이 있다. 이런 결과 이제 아마 임무 수행이 좀 지장이 있겠다.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. 그런 결과 이제 서울시가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찰들이 이제 나와서 차단했습니다.